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예고해 드렸습니다. 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센터장 두 분 오늘 급하게 저희가 섭외를 해서 모셨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오늘 전화를 드려서 어제군요. 어젯밤에 전화 드려서 이렇게 급하게 토론을 합니다마는 저도요 이런 류의 토론을 하고 싶은데 많이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이렇게 막 그 급하게 뭘 하다 보면 아유 괜히 또 이렇게 뭐 호들갑이다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 수도 있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 3월달 4월달에 저희가 이런 특별 방송을 많이 해드린 이후에는 여러분과 이런 토론의 시간을 제가 사실 좀 자제했었거든요. 그런데 아 연휴 닷새를 보내면서 오늘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걸 떠나서요 뭐가 이렇게 낱마처럼 뭐가 막 꼬여 있는 상황인데 이걸 잘 이렇게 뭐랄까 정돈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걸 그냥 막 얽힌 채로 연말까지 가면은 수익이 난 것도 좀 잃어버리고 수익이 안 난 분들은 더 손실을 보면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연휴 기간에 해서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아니, 뭘 별 말씀을요.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제 좀 주저했던 건데. 그런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드릴 말 하실 말씀 많이 있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네. 오른쪽에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센터장 오셨습니다. 오늘 원래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게요. 3주 만에 첫 출근인데 지금. 또 개인적인 일들도 있으신데 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을 좀 진행해 볼 텐데. 네.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출근했는데 그래도 선방했다는 분도 있고 야 아직 안 끝났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오늘 토론은 두 분께 좀 부탁드리면 그냥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평상시 또 친하시니까 네. 티키타카도 하시고 저도 좀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아까 이선엽 센터장 잠깐 만났을 때도 네. 역시 좀 많이 빠질 것 같다 싶은 날은 안 빠지고요. 네. 올라가겠다 싶은 날 되면은 빠지고 이게 벌써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원인이 뭘까 저희들도 어제부터 좀 전화를 받고 네. 요청이 와서 오늘 그 준비하던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시장이 상당히 이게 자신들이 없구나 서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자신이 없고 네. 올라간다 보는 사람들 자신이 없고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불퉁불퉁한 길이 이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오늘 좀 말하고 싶은 주제는 그래서 뭐가 지금 핵심인가 굳이 뭐 이슈 뉴스 하나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가 가장 중심 단어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규제라는 단어와 딜레버리징 이 두 개가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규제와 딜레버리징의 장세다. 이것이 결국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것이 그게 헝다의 모습으로 또 FMC 모습으로 네이버 카카오의 모습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이선엽 센터장님 뭐 그 시장이 다 압니다. 윤지호 센터장님은 좀 신중론이고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은 그래서 좀 이렇게 네? 호방한 그런 시황관을 갖고 계신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휴까지 쭉 이어서. 우선 조상덕을 좀 봤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헝다 네.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생각할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헝다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유 가운데서 뭐 시장이 여전히 판단하기로는 이게 우려만큼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네. 그 기존에 있었던 큰 우려들이 많이 완화된 게 뭐 기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예. 또 오늘 사실 오늘 FOMC가 있었었지만 이 회의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헝다 이슈가 굉장히 불거진 건 사실이지만 헝다 이슈 이후에 사실 누가 뭐래도 가장 크게 타격을 받으려면 중국 시장의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네. 중국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지 않았고 중국과 관련된 각종 신용 관련 지표들 예를 들면 뭐 중국 시장의 부도를 나타낸 CDS라든가 아니면 환율 관련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헝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이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 더 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봤었을 때 시장이 최근에 우려했던 게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오케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 있었던 그 FOMC 자체도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무난히 지나갔다. 예상했던 범주 내에 그렇습니다. 있었다. 예,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도하지 않았느냐. 네. 좀 시간을 많이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게 저희들한테 되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상이 문단이다. 하필 우리 추석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당겨서 있었거나 이러면 근데 뭐 어쨌든 장은 그쵸? 또 시간을 두고 예, 예. 그래서 한 가지씩 볼 텐데 추석 연휴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리만 사태의 중국판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예. 자, 헝다 문제의 개념 정의를 좀 해보자고요. 리만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네, 비교가 할 수 네? 없죠. 그런데 네. 이제 뭐 리만처럼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중국은 굉장히 통제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이 뭐 지금 부채가 높아봤자 이게 뭐 정부 부채가 50%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게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런데 또 오늘 보면 너무나 이거를 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네. 같은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 경험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2007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네.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있었고 리먼이 파산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악화됐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아직까지는 사실 헝다 이슈는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여드리면 계속해서 주가도 내려오고 먼저 문제 될 것이다. 그건 뭐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누가 뭐 다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항상 짚고 넘어가는 문제였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리먼 이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헝다가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만약 좀 정말 뭐 파산을 하면 금융시장 정도에 미치고 경제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정부가 통제하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가 없거든요. 분명한 중국의 전체 GDP 한 25% 넘게가 부동산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거고 네. 뭐 지금 뭐 좋아져서 좀 옛날 10%씩 하던 2000년대에서 한 8% 정도 왔는데 5% 정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에게 절전적 영향을 주는 어떤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신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결국 간단한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한테 리먼처럼 당장 뭐가 터져가지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크라이시스로 전이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이선 센터는 어떻게 보죠? 저도 지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 헝다하고 리만하고 몇 가지 좀 비교를 해드리면 네. 일단 리만하고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리만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중국은 부동산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게 다르고요. 두 번째는 리만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연결이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부실 규모를 알 수 없었고. CLO, CDO 뭐. 예. 도대체 어떤 회사가 이걸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예. 모른다라는 것들도 작용을 했었어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헝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은행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익스포저가 사실 가늠이 가능하다라는 항상 모든 문제가 가장 커질 때는 이 이슈가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될 때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현재 헝다 같은 경우는 가늠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예. 다르고 또 파생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몇 가지 본다라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네. 중국 정부가 의도했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레드라인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자금줄을 막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그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면 중국이 어떤 통제하려는 네. 그렇죠? 이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르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리만과 같은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의 사항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게 저는 헝다가 단기간에 파산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네. 이 문제를 굉장히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3대 레드라인 즉 부채를 축소하는데 그 기준을 준 그 기준에 충족하는 디벨로퍼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90%는 헝다와 별로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기업들을 다 파산시킬 거냐. 아니다라는 게 현재 헝다 사태를 촉발시킨 가장 큰 중국 정부의 의도는 엄청난 부채 축소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데 목적이 있는데 네. 부동산 개발사의 회사들이 다 파산이 되면 부동산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결국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사실상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는 거라고 본다라면 궁극적으로 이 헝다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파산보다는 질서 있는 파산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뭔가 시간을 길게 두고 그죠? 궁극적으로는 파산에 이르게 하되 그 과정 속에서 자산 매각도 좀 하고 그죠? 질질질 끌면서 시장의 메시지도 강력하게 주고 그런 가운데서 부정적 영향이 서서히 시장에 스며들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증시에 주는 충격은 대충 반영된 걸로 보세요?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한 가지는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결국 이 헝다로 인한 사태가 금융 시스템으로 인한 어떤 금융 위기 가능성 낮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경기 측면에서 볼 때 중국 경기를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톤다운 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슷한 보여지고요.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크라이시스로 가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골병 들게는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한국에도 영향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를 쓰셨던 거예요. 딜레버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문해야 될 거는 네. 과연 헝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해결이 되면 네. 그러면 글로벌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는 거죠. 반문을 그렇게 해야 된다 봐요. 헝다 이슈가 소멸이 되면 글로벌 증시가 상반기의 기대감처럼 다시 위를 치고 갈 이슈가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분명한 거는 헝다 이슈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국이 정책 변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과거에 저도 3프로에도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국책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책. 그렇죠. 네. 중국이 지금 전에 미국식의 서빈스업 모형에서 여러 가지 이번에 그 공급망 이슈 생기고 이러니까 스마트 독일식 스마트 제조업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제조업을 키워야 되니까 돈놀이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줄이고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네. 겁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죠. 근데 그 의도대로 다 될 거냐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 딜레버링 과정 속에서 죽을 놈들은 죽고 살 놈들은 살아라. 이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는 또 뭐 제2제3의 작지만 헝다가 그렇죠. 안 나온다는 법도 없고. 그리고 헝다가 만약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 다른 업종들 뭐 건자재 회사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돈을 안 주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네. 여기서부터 어쩌면 시작한 겁니다. 잘 통제되면서 간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면 어떨까. 다만 이렇게는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헝다를 시범 케이스로 뭐 의도된 컨트롤러블한 어떤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게 중국 당국이라면 반대급부 즉 경기를 좀 진작시키는 완화적인 뭔가를 해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선 이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을 더 사고 그리고 지수가 리바운드하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쪽, 즉 최근에 중국이 나온 걸 보면 규제하는 쪽과 성장하는 쪽을 분명히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에 정책이 나온다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디레버리징하는 그렇죠. 쪽, 또 이제 뭐 플랫폼과 관련돼서 불편한 네. 쪽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규제가 지속적으로 가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반대편의 성장을 가속화시킴으로 인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놓고 보면 네. 오른다 내린다의 중국 이슈로 놓고 볼 때 네. 오른다 내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안 되는 쪽과 되는 쪽을 확실히 가르는 그런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가장 문제는 과당성 있는 정책 변화가 예. 4분기에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뭐 지지율 정도야 건들 수 있겠지만 예. 중국은 굉장히 어쩌면 중요한 시기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예. 시기에 왔기 때문에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이 나왔고 그건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둔 것이고 어쩌면 이런 좀 노이즈라든지 이런 게 생기더라도 예. 어쩌면 중국 정부는 옆에서 지켜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 강도나 이런 정책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다 보고 있고요. 근데 가장 더 큰 근본적 밑에 깔린 건 뭐냐면 이러한 이슈들이 터졌을 때 주가가 굉장히 뭐 좀 빠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가 전체적인 글로벌 전체를 놓고 본다면 뭐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죠. 그래봐요. 그 사상 최고치에서 미국 기준으로 5%도 조정을 안 받은 상황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제 그림을 PT단위 몇 가지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그림인데 네. 뭐 어떤 이벤트 첫 질문은 얼마나 네. 오른 상태이냐가 중요한데 이게 전 세계 GDP 대비해서 글로벌 시가총액입니다.
금융위기 직전의 모습처럼 됐으니까 위기가 온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증시에 우호적으로 이런 변수들이 계속 작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정책을 다시 돈을 풀어서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경기가 성장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여러 상황으로 보았을 때 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을 가기에는 4분이 쉽지 않다. 그래요.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볼게요. 헝다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의 입장이 그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 이제 발언을 하실 때는 아, 이제 시작인 거 가능성이 많고 중국 당국도 이것을 역전시킬 만한 그런 추동력을 4분기에 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다만 이제 이선협 센터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반작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또 온도차가 있었고 절대 뭐 절대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리만 사태를 연상하면서 국제금융 질서가 깨지고 우장창하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FOMC가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이 FOMC 결과를 보고 3대 지수가 1%씩 오르는 게 맞는 건지 또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FOMC 성명서 나올 때는 매파적이었는데 파월 의장의 그 질문을 통해서 했었던 그런 Q&A를 통해서 시장이 다소 안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 아닌가요? 성명서 얘기 메일 좀 들어볼게요. 예예. 우선 처음에 이제 나왔었던 그 성명서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그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도 생각보다 이제 그 오래 하는 것까지는 뭐 이견이 없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종료 시기를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점도표에서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뭐 7명에서 9명으로 내년에 금리 인상 개시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만 놓고 보면 약간 매파적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 언급이라는 게 내년 간담회 때 나온 거 아니에요?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금리 인상. 예, 금리 인상은 점도표를 놓고 봤었을 때는 내년에 한 번 정도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긴장을 했었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파월 의장의 얘기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확인했었을 때는 시장이 불편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단순히 내년 연말에 금리하겠다는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게 내년의 경제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내년의 경제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도 0.5%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낮추고 내년은 내후년도 높이고. 예. 네. 그럼 지금 2년 연속 내년 내후년 경기가 더 좋게 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약간 앞당겨지는 걸 과연 불편하게 볼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구를 박은 게 뭐냐면 완전 고용이 달성된 걸 보고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완전 고용이 달성돼서 하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소 약간 앞당겨졌다. 그걸 긴축기로 봐야 될 거냐. 시장 그렇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물가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네. 실제 오늘 FOMC에서 발표됐던 것도 물가 지표 PC 디플레이트는 높였죠. 네. 예상보다 조금 높였고 내년 내후년에도 0.1%포인트 그렇죠. 이상씩 높아졌습니다. 네. 혹시 이 물가 때문에 긴축을 앞당기는 거 아니야 우려가 있었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일단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현재 물가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는 아닌 거고 기존에 얘기했던 것 같은 차별화 같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첫 번째로 그었고 두 번째는 내년에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도 0.5%포인트 좋아지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도 사실 3.8%면 4% 정도가 완전 고용이니까 완전 고용을 이미 예상했다라는 거죠. 그게 달성된 이후에 하는 금리 인상이라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산물로 봤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많이 안도한 거 아닌가. 금리 인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내년 내후년 좋기 굉장히 때문에. 좋기 때문에. 예. 예. 자, 발언과 성명서 간의 온도차가 있네요. 저도 아침에 뉴스삼 하면서 성명서는 약간 쎄했는데 성명서까지는 괜찮았는데 발언이 좀 평상시에 제롬 파월보다는 좀 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명서 할 때만 하더라도 올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기자회견 때 가장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은 고용에 대해서 뭐 이제 거의 다 됐다.
조건이 충족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에 고용을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지금. 어쩌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게 뭔다면 테이퍼링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우리 시장에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2013년과 지금 시점과의 비교를 해놓은 건데 분명한 거는 미국은 괜찮았지만 이머징은 상당히 안 좋아졌었거든요. 예. 그와 굉장히 유사하게 이번에도 이머징 쪽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헝다 이슈도 여기에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테이퍼링 이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이서면 센터장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헤드라인을 특히 크게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파월이 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시장을 진정시켜줬다기보다는 아 이제 일정대로 갈 거야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연준 보통 나오고서 하루 이틀 보고서 우리가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며칠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걸 해석이 되면서 네. 그때부터 온전히 시장에 반영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보고서 느꼈던 거는 뭐 시장 컨센서스 이상의 어떤 시장이 파웰이 긍정적 의견을 준 건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압축돼서 진행됐던 2014-15년간 압축돼서 진행됐던 그러한 소위 이머징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시장에 반영될 여지도 있다. 장이 그래도 1% 정도의 상승세로 끝났다는 거는 뭐 그 발언이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아까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 말씀대로 레인지 안에 정도 있었다. 예.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 발언으로 야 홍단은 중국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발언도 뭐 우리 거하고 뭔 그렇죠. 관련이 있는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한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도한 거 아니었나. 하긴 그렇게 바뀐 얘기는 못 하겠죠, 사실. 그거 이상으로도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연준이 지금 뭐 기존에 있었던 예상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스케줄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예. 궁극적으로 놓고 최근에 있었던 델타 변이가 미국 그 연준이 예상했던 그 경제 경로를 바꾸지 않을 거라 확신이 이제는 들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아 이제 델타 변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회복세에 예. 더 이상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겠구나라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판단만큼 중요한 게 경기에 대한 전 전망이나 실업률에 대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내년에 대한 경제가 올해보다 네. 훨씬 더 좋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라고 네. 시장에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자체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 고용되는 걸 보고하겠다. 사실 아시다시피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모든 지표 중에서 가장 후행지표거든요. 경제가 온전히 보여진 걸 보고 하는 금리 인상 자체는 그게 뭐 내년 초에 내후년 초에 하든 네. 내년 연말까지 하든 사실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별로 크게 긴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도렐리였지 않았느냐. FOMC에 관련해서 뭐 우리 윤 전무님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어요? 방금 전에 드렸던 말이 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고용에 대해서도 더 이상 뭐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리 인상과 그 테이퍼링과의 간격을 둔 거는 지난 의사록에서 계속 메커니컬 링크, 기계적 연결고리가 없다고 메커니컬 링크가 없다고 계속 말해왔던 거예요.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됐던 간에 내년 중반이면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긴축이 아니거든요.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결국 그걸 축소한다는 거는 사는 규모를 줄일 뿐이지 긴축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 진짜 긴축이 언제 나갈 수 있냐인데 아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네.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 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겠죠. 최소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였냐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분이 이제 영어로 써서 좀 그런데 마켓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굉장히 시총이 집중도가 높았던 시장이 미국에서 이어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총이 크게 올라왔던 것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애플 같은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금리가 건들면 그 시장 집중도에 의해서 올라왔던 종목들 군들이 그냥 크게 보면 대세적으로 꺾일 수도 있는 거죠. 레벨 다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화두를 제가 고민한 규제라고 드린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건데 다음 그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애플 그림이에요. 애플이 왜 올라왔냐면 다들 아는 알다시피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그래서 ROE가 올라갔다. 주주 환원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약간 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태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좀 주춤해질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주도주가 카카오 아니었나요? 그 얘기 할 거예요. 좀 이따. 네. 네, 그런 규제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이 다 엮여서 돌아가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금리가 만약에 그러한 인상 기대가 생기고 여기서 만약에 미국제 10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 과연 시장이 그러한 시장을 이끌었던 주주들이 반등이 반등다운 네.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오히려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시기가 없지 않나요? FOMC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뭐 레인지 안에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대가 있는데 네. 이선엽 센터장께서는 상향 조정된 2022년, 2023년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감내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준 거고 윤지호 센터장께서 보시기에는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또 어쨌든 점도표의 금리 인상 시기 이런 것들이 좀 당겨져 있기 때문에 결코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시장의 색깔이 확 바뀔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규제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 뭐 미국도 뭐 사실 반독점에 대한 이슈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예고가 됐던 거고 사실은 전혀 예상 밖에 반독점 이슈 등 규제가 중국에서 연쇄적으로 나온 거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세 분 다 두 분 다 뭐 전혀 예상 못 했던 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고 헝다도 그 안에 있는 거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지지난주부터 우리 한국에도 네이버 카카오의 이슈가 생겼고 또 이제 국감이 이어지니까 이게 더 어쩌면 사회적인 문제화 될 그런 이제 그 순간에 있는데 이 규제란 녀석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어쩌면. 맞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발목을 잡는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논의된 헝다 이슈, FOMC 이슈보다 우리 시장이나 미국, 중국 시장에 다 이게 훨씬 더 강하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선 센터님께 먼저 드리죠. 우선 그 전체적인 규제가 뭐 시장에 달갑지 않은 이슈인 건 맞지만 조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과 한국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센터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애플 이슈는 조금 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플 이슈와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 지수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막대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쵸.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했었던 거고 이제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건 그 자사주를 사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제동을 걸겠다라는 얘기인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를 자사주를 사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의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 그게 투자로 이어진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 주주 환원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미진할지 모르겠지만 그 투자로 인한 그 수혜는 신흥국 특히 한국이 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는데요 오늘.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했을 때 그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이 되는 거고 그 제조업은 신흥국을 한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시장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저는 이 규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규제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카카오 이슈가 좀 컸던 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랫폼이 죽을 거냐? 저는 제가 볼 때는 플랫폼끼리도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정부의 규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이슈들이 되겠죠. 예컨대 놓고 보면 뭐냐면 미국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어발로 확장하는 하나의 플랫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분야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카카오 하나면 거기 하나에 뭐 운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미국처럼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카카오가 없는 이 빈자리를 각 분야별로 업종별로 플랫폼화되면서 심화된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운송과 관련해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생길 수 있고 좀 미국이 그렇잖아요. 우버라는 게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방송은 3%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업종별로 플랫폼화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세분화되는 플랫폼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놓고 봤었을 때 궁극적으로 이 플랫폼들도 결국은 머리가 좋은 분들이고 현재 살아가는 성장 동력을 찾는다라면 같은 플랫폼 기업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다른 길을 걷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새롭게 이 플랫폼 더 좋은 플랫폼 기업을 찾을 수 있는 물론 현재 있는 기업들보다 규모는 작겠지만 각 업종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 규제를 꼭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안 좋아지면 분명히 반대편에서는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이런 편에서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미국의 규제가 신흥국에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감탄사를 내셨는데 저도 그럴 수 있네. 생각 못했던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보세요? 규제.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아마 10년 뒤에 그럼 카카오가 뭐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아지겠죠. 그럼요. 우리가 지금 타임 호라이즌을 어떻게 놓고 보냐면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 내년 예. 하반기 길게 보면 이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정말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해서 더 늘려야 될 적기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너무 먼 미래를 볼 자신은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떠오르는 제가 투자 전략의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떨 때는 굉장히 종목별로 집중해서 바텀업으로 보여줄 때가 있지만 예.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나올 때 매크로한 변화가 나왔을 때 그걸 활용한 투자도 분명히 시장에 존재해 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바로 정책이라는 변수예요. 그게. 정책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상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미래의 결정이 우리가 어떨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결정이 보통 정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정책으로서 어떤 시장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재기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 재기성이라는 거는 소로스가 개발한 방문이지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의도하지 않게 어떤 정책이 나와서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예.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정책이 왜 글로벌하게 서로 전염되면서 여러 군데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냐는 질문인 거죠. 예. 결국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도 진행되고 있었고 또 한국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꼭 카카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출 제한을 하고 딜레버리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결국 계속 금융당국과 금융시장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밸류에 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굳이 마켓캡을 보여드린 겁니다. 쌀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러한 가치들을 미리 앞서 반영해왔던 어떤 기업들이 있다면 미래의 어떤 시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좋아진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어떤 미래가 굉장히 내러티브하게 좋아지는 그림을 반영해 왔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시장이 버티기에는 굉장히 한계에 왔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어떤 변수도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연결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건데 황다 이슈라든가 미국의 어떤 애플의 어떤 자사주라든가 한국의 카카오가 다 연결돼 있고 이게 어떤 나라의 한 군데만 나타날 때 큰 문제가 없는데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 어떤 시대적인 어떤 재기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고받으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미래의 이익을 반영해 왔으니까 앞으로 될 거야 보다는 아 이건 좀 쉬어갈 타임이 됐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부터 연원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라는 녀석이 이제 자산의 가격을 올렸고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한국은 부동산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주식 또 뭐 어디 뭐 이렇게 올리다가 팬데믹이 온 거죠. 그 더 악셀을 밟은 거죠. 왜 유동성 더 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볼 때는 야, 이게 부의 양극화 부의 편제가 너무 심한데 그걸 이제 다 느낀 게 사실 커진 시총 또 막대하게 오른 급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 이런 걸로 이제 투영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시총도 좀 조정받아야 되고 아파트 가격도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뭐 재기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네. 이제 충분히 인정을 하는 게 이 규제가 사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양극화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양극화가 사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약점이면서 단점이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라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그 이면에 잘 아시다시피 막대한 유동성, 예. 돈의 가치가 계속 휴지가 되면서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고 예. 자산을 가진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서 격차가 벌어진 게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경제적으로 또 플랫폼이라는 기업도 예. 양극화를 더 크게 하는데 좀 일조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이제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럼 궁극적으로 이 현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예. 또 이런 양극화가 줄어들기 위해서 각국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첫 번째는 지금 알다시피 부동산 가격을 규제한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라는 게 올라야 되거든요. 저금리가 계속되고 나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돈의 가치를 올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작업이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 그리고 플랫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또 다른 양극화를 버릴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기반의
그게 생산 유발 계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한 생산 그 제조업 국가 뭐. 중국이 지향한다는 것도 일맥상통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말인 게 미국이 결국 아메리칸 액트라는 것도 아 너희 와서 생산해. 네. 중국도 난 제조업 할 거야. 이렇게 서로 어쩌면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그 말씀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 같은 시장이 좋아지려면 서로들 뭔가 내가 부족한 건 넣어주고 내가 많이 갖고 넣어주고 이렇게 교육이 그게 세계화잖아요. 세계화. 그거에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사실 네. 그 주제도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네. 만약에 그 이런 논리들이 맞다면 중국도 스마트한 제조업을 하고 미국도 리쇼링하고 이건 사실은 각자 다 하면서 일종의 분절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분절의 시대에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2016, 17, 18년도에 경험한 게 뭡니까? 트럼프가 만든 분절의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생했던 그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그죠? 2017, 2018, 2019년도에 2017부터 2018 초까지는 괜찮았군요. 그런데 그게 다른 형태로 고착화되면은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논점도 생기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이제 G2 국가가 네. 자국 내에서 설비 투자 밸류체인을 가져간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길게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단지 몇 년만 놓고 보면 예. 일단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설비 투자를 갖추고 이런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신흥국들은 계속 수혜를 봐요. 거기에 설비 투자라는 설비들 제조하는 설비들은 미국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라든가 상당 부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2, 3년을 놓고 보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네.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한테 불리한 요건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해외로 나가면 또 상관이 없죠. 네. 이미 삼성전자도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현재 되어 있고 또 이제 수많은 2차 전지 회사들도 미국 현지 공장에 짓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만 놓고 보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러나 주가로만 놓고 보면 그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공장 지으면 그 기업들은 실적. 이익이 늘어날 건데 네. 주가하고 경제는 따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 3년간을 놓고 봤었을 때 그 설비 투자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한국이 큰 수혜입니다. 그 수혜가 일단 1번이고 두 번째 길게 봤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맞지만 예. 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대기업들이 해외 진출해서 예. 해외 공장에서 돈을 번다라면 그건 온전히 우리나라 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빠질 거냐라는 문제는 그때 가봐서야 알지 지금부터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경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럼 각자 도생 분절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특정 산업 몇 개는 굉장히 귀한 몸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어떻게? 제가 이제 누가 맞다 틀리다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의미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자꾸만 내러티브로 네. 시장을 끌어가는 시기는 한계에 왔다는 거죠, 말은.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다 부담스럽고. 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결론적인 거는 그러면 정말 내년도가 저렇게 숫자가 잘 나올 거냐 예. 아닐까요? 근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얼마나 시장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냐는 예.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한국 기업 이익이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막대기가 길어지죠. 올해도 이렇게 좋았던 건 순이익이 더 좋은 거는 네이버 때문인데 여하튼 거의 170조대가 나온다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내년 되면 택세이션 문제가 생기죠. 세금 문제가 생기죠. 원가는 다 올라와 있죠. 디맨드가 약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디맨드 쪽은 자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파웰 의장이 얘기했지만은 소위 재화 쪽은 너무 빨리 달려와가지고 꺾여 네.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대체적인 게 삼성전자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가 그 배경인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숫자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익이 좋으니까 싸다고 할 수가 없는 예. 거기다 마진이 꺾여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린 김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이익 정말 의구심을 네.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높은데 이게 진짜 내려와 있으면 아까 이선영 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래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기업이 좋네 네. 하면서 실적장세로 넘어갈 텐데 예. 아직 그런 징후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 그림 아까 말했지만은 ISM 제조업 지수 중국 PMI도 제 생각에는 중국 PMI부터 동남아 PMI 다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좀만 데이터 보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아, 이 수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매일매일 나오는 데이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더불어 지금 마진율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년 실적이 저렇게 나오냐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숫자로 나올 거냐면 수출 증가율이
좀 급격히 내려올 거로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낙관하고 있어요. 4분기를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를. 제가 보기에는 수출 증가율만 네. 꺾이는 게 아니라 수출 절대액도 내려올 겁니다. 왜 내려오냐면 아주 간단해요. 오늘 그 아까 뭐 일부에서는 많이들 회자되던 얘기였는데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4분기 전망을 더 내렸거든요. 가격을. 네. 그러면 그만큼 이게 수출액이 줄겠죠. 네. 그거 반영될 숫자에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더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굳이 그림 보여드릴 이 그림이 상당히 재밌는 그림인데 잠깐 금융위기 직후와 지금을 비교하는데 아까 K자 회복도 마찬가지고요. 재화 소비를 너무 땡겼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앞으로 재화가 더 이연 소비가 나올 거다 말할 네. 수가 없는 게 이게 재화예요. 재화. 옛날에는 위기 왜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올라왔는데 한 번에 다 올리고 꺾여 내려왔어요. 남은 건 서비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공주, 유통주 뭐 이런 거나 좀 볼만하지 재화 쪽이 되면서 네. 미국이 소비가 좋아져서 우리 물건을 더 사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걸 다 반영해 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올해 시장을 제가 이렇게 신중하게 봤던 이 핵심이 이거였거든요. 연초에 너무 땡겨버렸어요. 모든 숫자들을. 재화 소비가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해진다는 거죠. 서비스 약하니까. 아니, 재화 소비가 좋을 때 우리가 제일 좋았죠. 아니, 그러니까 약해지면. 약해지면 네. 직격탄을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가 이러한 소위 재화 소비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실적 기대값들이 꺾여 내려오는 구간이 아닐까. 뭐 이선영 센터장이랑 아까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 올해 저는 원래 약세론자도 아니고 비건론자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 보면서 아 세게 밀어붙일 구간이 있고 좀 신중하게 조심할 구간이 있는데 나머지 미래의 뉴스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데이터로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포트폴리오 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약간 이제 그 경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일단 이 규제에 대한 예. 논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 근데 규제에 대한 논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선임 센터장이 얘기한 그 부분 예. 미국의 규제와 신흥국의 규제는 다르게 봐야 되고 미국의 규제는 궁극적으로 뭐 우리에게도 좋은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미중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적인 거하고 정치 외교 군사적인 거 추출액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나쁜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쿼드가 있는가 하면 또 뭐 호주한테 핵추진 잠수함을 주고 뭐 그죠? 우리나라도 또 뭐 무슨 아이 무슨 있잖아요. 무슨 파이브 아이즈 맞습니다. 거기 들어오라고 그러고 막 이게 스크럼이 장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윤 센터장님. 트럼프 때는 사실 말은 많았는데 네. 뭐 물건 좀 사주면은 좀 진정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바이든 일단 인권 문제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공급망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공급망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생산을 미국에서 생산하란 말인데 이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앞으로 쉽게 물러날 이슈도 아니고 왜 공급망 이슈를 건드냐? 민주당의 밑에 있는 깔려있는 철학이 기후 가뭄, 환경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조회가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결국 앞으로 그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공급망 이슈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보기 때문에 또 중국도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아 미국이 화해 이슈 같은 게 뭡니까? 결국 미국이 자기들한테 물건 안 주면 자기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스마트 제조업을 얘기한 거 아닐까 전 싶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그냥 어쩌면 트럼프가 막 선언적으로 떠들면 미국에서 좀 물건 좀 사주고 중국이 사주고 하면 지금 이슈는 필수 공급망에 관한 이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아까 이선 센터님이 그래서 잘 직관적으로 잘 보신 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미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 라인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부터 해서. 이게 나중엔 결국 공급 이슈와 연결되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길게 봤을 때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의 강점을 갖고 있던 산업들마저도 네. 공급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센터장. 이게 뭐 정치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거하고는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현재로 네. 놓고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중국을 뭐 나름대로 이제 가본다라고 열심히 가봤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수출하는 포지션이 자꾸 줄어들고 줄죠. 있어요. 그쵸. 이미 자동차는 반토막 이상 났고 돈도 안 되고 있고요. 휴대폰은 아예 없고. 예, 휴대폰 아예 없습니다. 네. 뭐 화장품도 이미 뭐 다 네. 지금 이제 뭐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모든 품목에서 지금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그렇죠.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이 중국하고 격차가 있는 산업 같은 경우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격차를 버려준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네. 이게 우리한테 과연 악재로만 장애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추월을 해서 네. 그나마 있던 사업도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지금 미국이 막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나마 우리가 달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기업들한테 그게 대부분 거고. 메이저죠. 반도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 메이저. 예. 2차 전지 예. 뭐 우리가 요는 반도체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현재는 이런 갈등이 저는 굳이 그렇게 나쁜 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만약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제어를 안 했다라면 과연 지금 D램 가격이 이 가격이 있을까요? 저는 훨씬 더 크게 하락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귀가 얇아서 또 이성민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싶은데 제가 근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제 저는 항상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저희 동료들과 얘기를 해보고 했을 때 좀 예.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예. 올해 와서 위케 삼성자 하인스가 물량을 많이 늘리는 생산량을 너무 늘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조사기관에서는 2022년에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심플해요. 시장은. 제가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 이익을 정말 내년에 그렇게 좋을 거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 바로 뭐 말 돌리지 않고 그냥 직설로 들어가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숫자가 나올 거냐. 퓨어한 곳들이.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 왜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섞여 있으니까. 하이스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퓨어한 거니까. 메모리에. 근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네.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기대해 보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여기 개인 투자 한번 드리실 때 좀 쉽지 않다 봐요. 내년까지는. 그런 용어 쓰지 말래요. 이용기 대표님. 아, 그래요? 9만 10만 이런 거. 그래요? 그럼 뭐 네, 형상화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4분기에 생각보다 어떤 반도체 수요가 준다는 거는 네. 내년 1분기에 정말로 공급 과잉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럼 내년도 전망은 다 이래요. 기업에서 내년 상반기 쉬었다가 내년 하반기에 좋아지니까 연간으로 플랫일 거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또 강조드리지만 오히려 기회가 온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오히려 더 주가가 더 조정이 있고 뭔가 이거에 대한 좀 우리가 가늠자가 가능해질 때 생길 텐데 아직은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내러티브하게 이게 스토리상으로 좋아질 거야. 미래가 뭐 이런 산업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저는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로 소설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4분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를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잘 넘겨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산업들이 앞당겨지고 그런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텐데 지금 미리 그걸 예단하고서 지금부터 나는 10년 투자할 거야. 과연 그런 시기냐.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긴 우리가 지금 10년 후를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10년 후 넘어가면 사실 뭐 4천 5천 갈 수도 있겠죠. 많은 경우에 요즘은 제가 들었던 네. 게 주식은 기업만 보고 하는 거지. 혹시 당신같이 매크로한 사람들이 노이즈일 뿐이야. 제가 많이 했던 말인데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정책 변화가 들어오는 시기는 항상 소로스 같은 사람이 돈을 먹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변하면서 뭔가 변동성이 많이 생길 때거든요. 저는 올해 하반기가 여전히 그런 구간이라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윤지호 센터장님의 어떤 신중론에는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거, 뭐 미중 관계 또 뭐 금리에 관련된 거 다 녹아져 있지만 결국은 경기가 특히 우리의 수출 경기가 맞습니다. 피크아웃이다 이거예요. 계속 그 얘기들 직설화법으로 하면 네. 어떻게 보세요? 경기 얘기로 좀 넘어가는데 우선 그 윤지호 센터장님은 원래 신중론자가 아니시고요. 아 원래 2018년까지 예. 뭐.
굉장히 좀 최고의 예, 최고의 불 굉장히 시장 객관적으로 그렇죠. 보시는 분이고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아, 존경 나 진짜 소설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존경 아니, 나온 거예요. 저만 나쁜 사람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어쨌든간에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게 그 정도까지 올라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그건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어허. 이렇게 미리 이거를 땡겨서 썼기 때문에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정도까지 소비가 재화 소비가 늘어날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지만 네. 그래도 상당 부분 시장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연말로 가면 갈수록 현재 우리도 보고 있지만 신흥국들 특히 네. 동남아 국가들의 델타 변이를 한 어떤 부분들이 백신이 많이 이렇게 되면서 예. 공급과 관련 이슈가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맞습니다. 봐요.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반도체 하나만 국한할 게 아닌 게 아니라 네. 자동차 하나만 예를 들면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올해 자동차 판매가 많이 일어난 것 같지만 평년 대비 지금 15% 정도 덜 팔렸습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자동차가 많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 자 일단 신흥국 특히 어느 정도 델타 변이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 이슈가 완화된다라면 주로 아시아 첫 번째는 예, 네. 생산이 늘어날 거다. 그럼 매출이 늘어날 거다. 꼭 반도체만 네.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지금 기업 이익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생산자 물가가 올라와 있으니 맞습니다. 이게 기업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팔아도 마진이 줄어드는 건데 그 마진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흥국의 생산의 정상화는 매출 늘어나는 것 동시에 우리가 알고는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폭을 제공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산 방식의 변화라고 보는 건데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옛날에 일본의 도요다가 있었었던 그죠? 네. 적시 생산 방법을 네. 썼죠. 그건 재고로 안 가져가고 뭐 주문 들어올 때마다 만드는 이런 생산 시스템인데 뭐 그렇게 하면 창고도 없고 재고 관리하는 비용도 안 들어서 되게 좋았지만 최근에 기후라든가 아니면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급이 일시적으로만 딸려도 물건이 팔지 못한다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앞으로 기업들은 일정 부분 경기에 비해서 또 실제 수요에 비해서 일정 부분의 재고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일단 동남아 국가들로 인해서 생산이 정상화되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가 공급자 물가가 떨어지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했던 생산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고자 일정 수준 재고를 가져가자는 움직이 나타나면 그만큼 생산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올 연말이 되면 확인이 되겠지만 분명히 상반기 있었던 만큼의 재화 수요는 아닐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전만큼의 재화 수요가 다시 된다라고 본다라면 그로 인한 어떤 그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은 저는 지수를 올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QP 생각을 합니다. QP 다 좋고 그래서 마진도 개선이 된다라는 게 이선엽 센터장님이 내가 볼 땐 제가 볼 때는 이제 중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갈리는군요 보니까. 근데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그냥 디테일이 약한데 네. 역시 이선영 센터장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니까 아, 또 뭐 아까 또 뭐 존경한다는 거 어떻게 또 아니 진짜로 선생님이랑은 뭐 제가 들은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 그냥 베트남 얘기하신 것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신 거예요. 베트남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동남아 쪽이 사실 우리나라가 동남아를 통해서 수출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많죠.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컨센서스가 매우 높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 이선 센터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네. 이 그림 하나를 좀 같이 보시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고민이 뭐냐면 보십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원가가 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익의 기대 수준은 그런 거를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기대값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림의 연속인데 내년의 숫자가 이렇게 좋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제가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9월 시점에서
그해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익 전망치를 내려오게 보면 이 정도로 내려와야지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높게 청산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줄었고 주가가 뭔가 좀 그래도 가능성, 유동성의 힘이 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상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게 좀 기대값이 내년 것들이 오히려 올해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저는 네. 상당히 자신감 있게 바이콜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올해보다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근데 왜 안 바뀔까? 저도 매일 질문하고 저희 아까 잠깐 일찍 와서 얘기했는데 섹터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아, 주가가 잘 안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조정이 나와야 애널리스트들이 후행적으로 컨센서스를 낮춥니다.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만약 주가가 만약에 하락해 준다면 좀 여기서 큰 폭은 아니겠지만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락해 준다면 내년을 바라보던 빅바이콜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가는데 아직 그 구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빅바이콜 하려면 어느 정도 더 하락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수 기준? 지수는 제가 모르죠. 근데 전망치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봤던 공급망 이슈, 그다음에 원가가 올라온 것들, 또 하나 인건비 올라왔죠. 택세이션, 택스 올라왔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반문해 보면 주가는 요즘 조용히 조용히 EPS 낮추는데 의견을 유지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언제 반영될 거 아니야? 3분기 실적 나오고 반영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 나오면 내년 것들 써야 되거든요. 3분기 실적이라는 네. 게 이제 뭐 한 20일, 10, 그쵸? 15일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나오면 10월달, 11월에 이제 내년 걸 써야 되는데 내년 거 이제 오늘 우리 얘기했던 거 맨 처음에 뭐였죠? 경제 전망들 미국은 올렸지만 조금 중국도 내려갈 거고 좀 전반적으로 슬로우해진단 말입니다. 그거와 여러 가지 산업 이슈들이 반영한 자료들이 나올 것 같고 그때 컨센서스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구간이 오히려 더 매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윤지호 센터장께서 뭐 이렇게 딱 지적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측을 전망을 어떻게 나래티브로 하냐 이런 네. 얘기하셨는데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것은 오히려 윤 센터장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차트 같은 것들을 그 조익재 전무님이 오셔서 예. 보여드리는데. 예. 미국은 확연히 낮아지고 있고 맞아요. 델타 변이 그죠?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게 보여줬잖아요. 인도 뭐 급전직하로 떨어졌더군요. 보니까 원상 복귀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이 피크 찍고 살짝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인도의 재판 정도가 나오면 그때 공급도 원활해지고 맞습니다. 수요는 정체되어 있는 거 다시 살고 그러면 그게 대충 올해 말 내년 초에 우리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이연 효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생각보다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는 거고 네. 뭐 이제 각자 이제 뭐 생각은 많이 다르겠지만 네. 저는 시장을 바닥을 찍었고 조만간 이제 상승 터날 수 있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뭐 지금 많은 댓글에서도 동남아 지금 많이 안 좋다라는 거 맞는데 주가는 어차피 미리 반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게 꺾어 내려와서 향후에 꺾어 내려갈 거라는 걸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게 이제 한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말 같은 경우도 저는 큰 우려를 안 하고 우리 현 수준보다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들었는데 이성 센터가 얘기를 예. 하다 보니까 이래서 지수가 박스권이지 않을까요?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둘 다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견을 모아지다 보니까 핵심은 숫자가 정말 내년이 상반기가 좋을 거냐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아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침에 조이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봐야겠는데. 이쪽으로 보면 그렇게. 네. 네. 저도 한번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네. 살짝 이쪽으로 가볼까요?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네. 지금 현재 정당한가? 밸류에이션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이선 선생님.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현재 기업 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을 높으면 싸죠. 네. 비싸진 않죠. 그죠? 그런데 네. 이제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 전망치가 맞느냐에 대한 네. 의구심이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게 맞다라면 많이 싼 거라서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죠. 저 전망치가 틀려서 계속 내려갈 거라면 지금 싸지 않은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우려인 것 같은데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미 미국은 내년 전망치를 좋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의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좋으니까 선진국 소비가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쪽이 아니고. 네. 그럼 선진국 소비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이익 전망치가 다시 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놓고 보면 전통 제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가 보는 IT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피크가 또 아니고 지금 더 팔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리고 있는 현대, 현대차 주주들 말이에요. 지금 썩어 가슴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생각보다 지금. 길어졌고 지금 뭐 말씀하신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반도체 공급 이슈도 단기간에 안 풀릴 거라는 게 네. 지금 시장에 컨센서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못 올라온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수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특히 내년에 미국에서 봤었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과 관련한 전망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3.8%거든요. 그럼 거의 완전 고용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과연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업만 소비할 거냐 이거죠. 서비스업 소비를 하면 거기에 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있는 돈으로 또 소비를 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업만 소비했습니까? 항상 연말 되면 저 우리 뭐 블랙프라이데이도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재화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미국 전망 좋아지면서 그 소비하는 거에 대한 반영을 분명히 할 텐데 그걸 우리가 굳이 지금 나쁘게 볼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아,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요 그립을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니까 요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 금융위기 때 올라온 거고 이게 온라인 네. 소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뭔가 아직 재고가 안 쌓이고 만들어내기만 하면 엄청 잘 팔릴 거야가 전제돼 있는 거야 이건. 만들어내기만 하면 네. 노트북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엄청 잘 팔릴 거야. 자동차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좀 좋게 보려는 편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그 카카오나 이런 게 왜 올라왔냐 글로벌하게 핵심은 내구재가 이미 과거 수준에 비해서 잘 팔렸다는 거예요. 작년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나름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처럼 뭔가 펜트업 디맨드가 있어가지고 이제 경기가 좋아졌을 때 확 소비가 늘고 이거의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 봐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우리한테 호재가 될 거라고 해서 저는 분명히 참고를 할 거예요. 이전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생산 캐파를 늘리는 과정에서 늘리고 난 뒤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고 남은 건 하나예요. 이거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만 과거하다가 못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업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쪽을 전 집중해서 포트폴리오 짜야지 시장을 그나마 비트에서 이길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정말 이걸 넘어서는 소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노트북을 더 살까요? TV를 더 살까요? 자동차는 분명히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건 이미 잘 팔아왔기 때문에 이쪽은 또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 이게 아까 제가 모든 게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성장률이 좀 주춤해져도 미국이 성장률이 약간 주춤해져도 5% 6%대예요. 그리고 저런 성숙 경제가 그 정도 성장률이 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부양책을 쓸 일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저렇게 시청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GDP 대비해서 이만큼의 주식시장이 올라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었는데 반대로 그게 좀 줄어들어야 어쩌면 양극화도 해소되고 뭔가 글로벌 경제도 좀 정상화에 다가서는 이러한 판단들을 내린 거 아니냐는 거죠. 미국의 뭐 경기 진작을 위해서 뭐 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어떤 그 낙후된 인프라 뭐 이런 패키지는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뭐 1조 달러에 달하는 네. 인프라 투자, 3.5조 달러에 달하는 이제 추가적인 경기 네. 부양책이 그러니까 이제 4.5조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있던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부분이 통화정책 중심에서 이제 재정정책 중심으로 네. 바뀌는 거고요. 네. 재정정책은 이제 타겟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 좋아졌으면. 근데 중요한 건 왜 인프라 투자를 하나 이거죠. 인프라가 깔려야 설비 투자가 깔리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인프라 투자할 때 거기에 고용이 되고 또 인프라 관련주들이 오를 거지만 네. 그 이후에 갖춰진 인프라를 통해서 또 다른 설비 투자를 하면 그와 관련된 어떤 주식들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는 국내 제조업들 이게 또 내구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권역별로 평탄화 작업이 그렇게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신흥국과 선진국 간에도 그렇고 업종 간에도 그렇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사실 그 굉장히 서민분들 같은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데 이를 네.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 결국 서민들 같은 경우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된다고 본다라면 새로운 수요층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를 저도 이제 수십 년간 이렇게 해보면서 사실
맞춘 기억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랬던 이유 중에 뭐냐면 생각보다 반도체 수요는 내년에 나오는 수요를 삼성전자도 아마 예측을 못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마 여기 좀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다를 텐데 2001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1999년 닷컴 버블 입고 난 이후에 반도체가 완전히 개박살이 났습니다. 박살 정도가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십 대를 감자까지 할 정도로 네. 기업이 어려웠었고 다들 비관론에 빠졌었는데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는데 첫 번째 그 이유가 여기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마고찌 열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반도체가 조금 돌아가는 조그만 장난감인데 다마고찌 열풍이 많이 불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게 가전제품들이 이제 디지털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내는 애널리스트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쭉 오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기술의 변화라는 건 참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어떤 기술의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올해 그 가능성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휴대폰인데 사실 최근에 했던 폴더블폰이 올해부터는 이제 사볼 만한 폰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버전부터는 이게 글로벌화되지 않을까. 그럼 표준. 과연 D램이라는 게 현재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PC 쪽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내년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어떤 CPU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DDR 수요가 늘어나고 DDR5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이 모바일에서 새로운 어떤 수요가 냉길 가능성을 과연 배제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이제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어떤 가능성도 연결해서 놓고 본다라면 시장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팽팽한데 요 대목에서 진짜. 아니 저는 팽팽해. 아니 귀담아 들으면서 지금 근데 뭐 이 다음 그림 뭐 저는 이렇게 자꾸 그림 보여드려서 좀 그런데 네. 그래서 이쪽이 좋았었겠죠. 기대라는 네. 내러티브가 반영되는 섹터가 계속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쪽이 내러티브가 반영되는 섹터들이 뭔가 메타버스도 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서점 가면 네. 뭐 분명히 미래가 그렇게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올 4분기와 내년 3분기 놓고 봤을 때 그쪽은 뭔가 자꾸 악재들이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흔들리는 거죠. 게임주도 그랬고. 근데 반면에 그럼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막 여러 얘기했지만 저는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그냥 악재 남아있는 곳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시켜라. 그게 그나마 그게 대표적인. 어딥니까? 아니 뭐 다 여행들 가고 싶은 서비스업 쪽인 거죠. 항공주, 여행주 뭐. 화장품도 되게 선별해야죠. 옛날처럼 막 브랜드 업체가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ODM.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ODM 같은 업체들도 있고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보면 시장이 좀 흔들려도 하단이 굉장히 두터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아까 우리 사실 얘기를 들어가서 규제와 딜 레버리징의 중심에 있는 것들. 아까 제가 화두를 그걸 삼았는데 그런 쪽들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과거의 지위를 회복하기가 참 만만치 않다. 카카오 이런 거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이제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와서 오늘도 고민하다 나왔던 이유는 그게 뭐 길게 보면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손절각 나온 다음에 좋아지면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래서 삼성전자 좋아 보여요. 저도. 왜냐하면 전에 한번 방송에도 아침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PBR 밴드 중간값 보면은 그 밑에 왔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사실 딜은 메모리만 있나요? 뭐 파운드리도 있고 아까 스마트폰도 상대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저는 하반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보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 하이스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하는 작업 좋아하는 작업인데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막 해서 시장을 나중에 추려봐요 종목들을. 그럼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겁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이 1순위다는 거죠. 1순위죠. 그러니까 그거 하고 뭐 여기까지 더 하고 하다 보면 야, 이 정도 시총 갖고 시청을 움직일 수 있을까? 올릴 수 있을까? 연간 올해 내내 고민했던 주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귀찮은 작업인데 여기서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이산업센터장 오시고 하니까 제가 가장 유리한 게 센터장이니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한번 합산해서 보자 하면 이익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고 첫째 우리나라 기대감이 너무 높고 주가 시총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정말 새로운 기술이 더 커지고 뭐 이렇게 되고 폴더블폰도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양이 600만 대 정도 아닌가요? 이미 캐파 다 차 있으면 다 증설해야지 가능한 거고 또 하나 최근에 좀 기분 안 좋은 건 애플이고 삼성전자고
다 너무 마케팅 비용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줌은 계속해서 코스트로 올라오는 내용들밖에 없어요. 인건비부터. 그럼 기업이익을 그렇게 뭐가 올라오면 저는 항상 다음에 추론하는 건 뭐냐면 애널리스트의 전망치가 좀 바뀌나 할지 보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야, 이러다가 지금 되게 이익 전망이 많다면 아까 이선 센터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가 너무 싸니까 올라가야 돼요. 왜 못 올라갔을까 반문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 이익 전망이 틀렸구나. 저희들은 그런 잠정적 결론을 내렸던 거거든요. 이익 전망이 좀 현실화돼야 의미 있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 기대할 바 아니고 만약에 하시려면 경제 재개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악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쪽에 그쵸. 웨이트를 두고 투자하시면서 버티셔야 된다. 그렇죠. 이선 센터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은 그 윤 센터님께서 말씀 리오프닝 관련주는 저도 참 동감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조금 어려운 국면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수 하방을 많이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주시장이 사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업종별로 되게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다는 거다 보니까 사실 올 상반기 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가 주가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쨌든 올랐거든요. 올랐죠. 올해 사실 여러분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힘들어하실 거고 수익이 안 나신 분도 되게 많았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올 초 대비 놓고 보면 여전히 상승장이었습니다. 2800대 시작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른 시장이었었고 올 6월 달엔 3300이 넘었었으니까 결국 10% 이상 적지 않은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도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빠지는 데도 그 지수를 올랐다라는 것은 이가 없으면 잇몸이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수를 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올 하반기에는 조금 박스권을 돌파했을 뭐 강한 돌파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그래서 상단에 좀 벗기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리오프닝 관련주도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폴더블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삼성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화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다 따라하거든요. 처음에 애플이 만들었을 때 삼성도 따라했었던 거고 삼성이 노트라는 걸 통해서 사이즈를 키우면서 애플도 사이즈를 키웠어요. 또 중국 업체를 비롯해서 이 카메라가 두 개, 세 개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따라하기 시작했고 이 스마트폰은 다 따라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이 접는폰을 만들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을 거냐는 얘기죠. 애플도 할 거고 그럴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은 굳이 삼성께 많이 팔릴 필요는 없어요. 삼성 부품이 들어가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품목이 많이 팔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애플이어도 좋고 샤오미도 삼성 거 쓰거든요. 그럼 중국에도 폰이 많이 팔려도 좋고 애플이 많이 팔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핵심은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볼 때 이 폰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나도 이제 폴더블이 사고 싶어. 이게 될 거냐 아닐 거냐가 전 내년에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그 KB의 신 센터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신동중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많이 봤는데 결국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오르는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더 오버밸류를 많이 받더라. 결국 지금 실적보다도 더 앞서서 많이 받더라는 게 기본적이었었고 저도 90년대 후반부터 초강세장을 많이 경험을 했었지만 그 강세장에서 과연 주가 오르는 것들이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거였느냐. 아니라 오버해서 반영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 국면이 내년 시장부터는 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올 거고 내후년에 금리 인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금리 인상이 되면 유동성이 줄지 않느냐라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유동성이 집중화됩니다. 무슨 얘기냐.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같이 올랐던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채권하고 부동산이 아웃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 오르는데 채권 투자할 필요 없을 당연하죠. 거고 금리가 많이 오르면 부동산 투자가 옛날보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는 유동성 총량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이 줄어든 총량 중에서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집중이 돼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2006-7년도 시장이었었고 99년 시장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유동성 힘이 줄어드니까 만약 시장 하락한다는 사람 다 틀린 얘기예요. 이전에 보면 오히려 주가 금리 인상할 때 주가가 빠진 역사 한 번이라도 됐는지 봐보십시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 집중화가 일어날 거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오버가 일어날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시간 15분 정도 했는데 마지막 질문 단답형으로 짧게 한 가지씩만 질문 드릴게요.
미장 국장. 무슨 말이죠? 미국 한국 하려면. 하려면 저 미국은 잘 몰라서요. 아까 한국을 할 건데 아까 마지막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막 고개를 계속 이렇게 흔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장을 굉장히 빅바이콜 할 때는 미국이 금리 올릴 때였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게 가시권에 들어오면 저는 한국장이고 그거의 시그널 중에 하나는 결국은 금리를 올릴 만한 체력이 됐을 때 네. 미국이 그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센터님.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올해까지는 미국 시장이 좋았지만 내년에는 한국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톤이요. 계속 신흥국 예, 쪽이다. 그렇습니다. 신흥국 쪽이 미국보다 조금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요. 한국 진짜 진전이 난다. 이제 미국 갈란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점점 다가오는 거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대세가 그쪽이다. 한국 기업 정말 배당도 안 해주고 자사주도 안 사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잡혀서 두 분께 여쭤봤고 자 우리 거의 지금도 2만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 두 분과의 토론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시간 20분 정도 토론을 했는데 저도 뭐 이런저런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뭐 많이 봅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런 토론. 예? 이런 격이 없고 또 정말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싸우지 않고 그죠? 그거 신박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저 회사로 돌아가서 야, 다 모여봐. 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우리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이 계속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할까요? 알았어요. 또 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또 저희가 판단해서 저 회사 사람이 모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라도 꼭 한 달, 일주일, 3개월 이렇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운 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한 세 달 반쯤 채 안 남은 올해 장이 굉장히 허탈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선엽 센터장 그리고 윤지호 센터장 두 분을 모셔서 직격 토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운 계좌와 심정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는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토론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화이자 2차를 맞아서 슬슬슬슬 열감이 좀 오기 시작하는데 마감하고 마이크를 2프로 암프로에게 넘겨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